네, 복겨스러운 전국 인쇄투어 대장정을 하고 계십니다. 바쁜 일정에서도 저희 말을 찾아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올해 사신 분이 95세라고 들었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120세까지 사시기 때문에 앞으로 25년 더 사셔야 되고 또 나머지 분들도 다 이제 장수하시되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왔습니다. 잘 왔죠? 네. 여러분들, 우리 어르신들 옛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정말 많이 바뀌었죠?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. 우리 어르신들의 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피와 땀을 흘려서 우리나라의 오늘의 번영을 이루어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공로에 대해서 또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잘 모른다 그런 걱정들 하십니다만은 또 요즘 젊은이들은 또 달라졌어요. 그래서 또 이렇게 어른도 챙길 줄 아는 그런 젊은이들도 많아졌고 또 우리가 중간 세대에서 그런 젊은 우리 후배들도 다음 세대들도 어른들을 존중하는 이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이제 어르신들에 대해서 예우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 점에 관해서 유념하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다음에 우리가 정권을 회복한 뒤에는 정말 우리 어르신들의 그동안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어버이날입니다. 어머니날, 아버지날입니다. 아마 이렇게 앞에 식사도 좀 준비되고 그랬는데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. 저희들 모두가 여러분들 장수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만 많이 믿게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지금까지 하신 것 자체가 너무 귀한 일입니다. 대표님 앞에 한번 와주세요. 꼭 만드세요. 자, 건강하십시오. 알겠습니다. 됐습니다. 저희 천만의 말씀 장수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예. 앞으로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. 오늘 꽃을 다 달아드렸는데 네. 오래오래 안 사시면 안 돼요. 건강하십시오. 예, 예, 예.